안녕하세요. 수성이에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짜잔. 바로 C커브 가위와 B드라이 가위인데요. B드라이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라인이 이렇게 좀 통통한 느낌이 가위가 좀 통통하다 느낌이 좀 드는 가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날은 이렇게 약간 라운드성. 아무래도 특징 자체가 라운드성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다 보면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지만 테크닉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자르시다 보면 커트 느낌이 라인이 빠지면서 자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슬라이스한다는 느낌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가위는 바로 지금 이런 C커브 가위인데요. C커브 가위는 아무래도 정면으로 봤을 때 보면 가위 날 끝이 휘었기 때문에 제가 자르고 싶은 부위, 약간 이렇게 손을 테크닉을 약간씩 움직였을 때 핸들링이 되게 편한 느낌이 있고요. 저는 C커브와 이 B드라이브 가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B드라이브 가위에서 제가 할수 있는 테크닉과 C커브 가위로 테크닉을 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B드라이브 가위 먼저 테크닉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B드라이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가위 자체에서 날 자체가 라운드성이기 때문에 개폐질로 해서 자른다고 보면 천천히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답답한 느낌도 많으신데요. 철저하게 B드라이브 가위는 테크닉 가위로 나오고 기 때문에 테크닉 가위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느낌을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판넬을 잡으시고 무거운 부위만 제가 인 아웃을 이용해서 개폐질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개폐질을 하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단면이 이렇게 뚝 끊긴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강한 느낌의 비드라이브 가위 느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드라이브 가위를 또 응용하시다 보면 뭐 이런 스트로크도 있겠죠. 약간 이런 스트로크 할 때도 굉장히 단면 자체가 한 번에 잘린다는 느낌보다 좀 밀리면서 잘리기 때문에 크게 아주 많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응용하셨을 때 무게감 뺐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핑 같은 기술.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셨을 때도 딱 잡고 뭉퉁하게 잘리지 않기 때문에 커트가 밀리면서 잘리기 때문에 끝선이 이렇게 날카롭다 느낌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또 비드라이브 가위 중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판넬 느낌에서 쉐입 자체를 더 가볍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라인을 이렇게 긁은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셨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빗을 이렇게 제치신 다음에 끝선으로만 댄 다음에 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빼시는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 중에 가위를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반대편 라인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개폐질을 했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C커브 가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커트선 자체가 자르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탁탁탁 자를 수 있다는 느낌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실 때도 커브성이 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느낌이 있으신데요. 약간 C커브 가위를 많이 사용할 때는 저는 약간 롤링을 이용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롤링보다는 조금 제 손에 그냥 이렇게 패질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라인을 뜨시고 가위를 일직선으로 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끝에 자체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칠 수 있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라인의 끝을 이용해서 툭툭툭툭툭 치는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C커브 가위 같은 경우 응용이 되게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커브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자르고 싶은 부위를 자를 수도 있고요. 스트로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위를 자를 건지에 따라서 끝에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의 테크닉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실 때 끝에 느낌. 이런 식으로 끝에 느낌을 빼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라인이 곡선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위들을 대체적으로 둘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테크닉 가위 중에서 뭐가 좋나요라고 하면 좀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로 할수 있는 거를 이걸로도 할수 있고 이걸로 할수 있는 거를 또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스트레이트 가위로도 우리가 쉽게 하는 테크닉을 모두 다 사용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이트 가위는 아시다시피 단면적인 스트레이트다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면적인 느낌을 제가 잘랐을 때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뚝 끊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C커브와 B드라이브 가위를 한번 비교하면서 테크닉을 한번 응용해서 잘라 보았는데요. 드라이브 가위와 C커브 가위, 어떤 게 좋냐다기보다는 자기 손에 맞는 가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